안녕하세요. 타이옥사랑 호옥사랑입니다. 오늘은 새로 만든 남편이 만들어준 선반과 화분을 대충 마무리해서요. 그동안 입꽂이로 자란 애들, 그리고 이제 새로 구매해서 분갈이 한 애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대충 화분 다리에 좀 올려놓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 흙괴리도 이렇게 입꽂이 번식해가지고 작년에 입꽂이 안에 이거 같이 합식해서 이렇게 놨고요. 소철도 예쁘게 자라고 있죠? 겨울에 홍어 입꽂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얘네 입꽂이 합식한 애들. 아, 너무 예쁘죠? 얘는 적심해가지고 삽목했어요, 걔는. 당행금. 이번에 한국에서 온 거, 원슬로우하고, 이쪽에 브래들리, 브레이브. 너무 조그매가지고, 여기 당연 화분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고, 어차피 애들이 뿌리가 없는 애들이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적응하면 화분 집 찾아주려고 좀한 1년은 더 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이제 벌써부터 날씨, 캘리포니아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제 성장은 멈추고 색깔도 이제 많이 예쁜 색이 없어졌어요. 지난달만 해도 진짜 이뻤었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입장 보면은 날씨가 갑자기 더워가지고 화산기도 약간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그늘로 들어가요, 얘는. 여름 내내 지금부터 반그늘 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여기에서 커팅해가지고 번식시킨 애가 이렇게 꽃다발처럼 자랐고요. 얘하고 두 군데에서 적심해서 삽목한 애가, 가을에 삽목한 애가 이렇게 많이 큰 화분에 아주 가뜩입니다, 가뜩.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심은 건데, 이 하나 심은 것마다 이게 사이사이에서 자고 나온 거 보셔요.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이렇게 해서 까라솔 일월금 이렇게 번식해서, 얘가 원조예요, 원조. 이거 한몸 군생이에요. 저희 집 손님이 이렇게 하나 커팅해서 갖다 주신 거, 이렇게 3년 만에 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꽃다발처럼 너무 예쁘죠? 꽃바구니 같죠? 여기는 매화고이창. 아주 올해는 자국까지 나오고 있네요. 1년 자랐어요, 1년. 저희 집에 와서. 얘도 하월스리. 하월시아가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늘에서 자라던 애인데 보여드리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얘는 또 그늘로 가야 돼요. 그늘 식물. 햇빛에 나오면 안 돼요. 큐빅. 큐빅도 자구를 많이 달았죠? 얘도 직광에서 안 키우고 반그늘에서 키웠어요. 지금 여기 화분 따 있는 데는 직광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거기서 지난번에 합식한 애 샘포비브름 여러 가지 합식한 화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니마, 캐베리어 미니마. 하나 부분에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조그만 화분에서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살짝 삐어가지고 이렇게 자구가 많이 생겼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번에 화분, 시멘트 화분 만든 거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이렇게 다 색깔 칠하고 아크릴 물감 칠하고 바니쉬를 한 3번, 4번 아주 완벽하게 칠했어요, 아주.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좀 서툴르게 칠해가지고 꽃이 좀 번졌었거든요. 비 많이 올 때.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꼼꼼하게 칠해줬습니다. 이렇게. 나름 예쁘죠? 어떤 꽃 만들어 달아가지고 사각 화분, 이쪽에 있는 화분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 바스켓에다가 시멘트 넣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사이즈가 똑같아요, 세 개가. 얘도 이제 여기다 다 분갈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위솔들이 자구가 아주 얼망줄랑 너무 귀엽게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바위솔도 저희 집에서는 직광에 놓으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더라고요. 반 그늘로 가야 돼요. 얘는 그린하우스에 있던 애 보여드리려고 살짝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얼마나 자구가 이렇게 많이, 집은 많이 커졌죠? 지난번 영상 보여드릴 때보다. 큰 화분. 창다육. 그런 거 합식해주려고. 여기 보면 제가 2월 달에 드린 여기 프랭크 라일렐트하고 립스틱 진짜 많이 자랐죠? 파란 초록이가 쬐끈한 거 배달왔는데 이렇게 아주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핑크, 에보니 핑크 팁스예요. 얘가 주문해서 왔을 때는 얼굴이 빨개어요, 진짜. 물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뿌리 커팅 해가지고 심고 적응하면서 자라느냐고 몸이 그냥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얘는 미란다. 얘도 창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올렸네요. 제가 그때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스티로폼 거기다가 여기 쏴가지고 이렇게 화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심었는데 엄청 크게 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화분, 이렇게 큰 화분에다 합식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크게 립스틱은 립스틱대로 각자 따로 해주려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아, 얘도 너무 이뻐졌죠? 얘는 에키베리아 에보니. 얘도 봄에 드린 애예요. 거의 1월, 2월 달 그때 다 온 애들이에요. 우기에. 여기 캘리포니아에는 11월 말경부터 한 3월, 4월까지 우기예요. 근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온 편이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엄청 폭염이 심합니다. 립스틱 제가 저번에 분갈이 했잖아요. 이것도 시멘트 화분 만든 거. 제가 여기 살짝 깍지키가 있어가지고 약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약이 거기서 죽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구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지금 앞부분이고 뒷부분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발디, 지난번에 분갈이 안에 스프루스 올리버, 쿨리더니스 잎꽂이들 다 몰아 심은 거 엄청나게 아주 이제 풍성해졌죠? 잎꽂이 하나에서 2도 3도씩 이렇게 나오니까 커지기 시작하면 잠깐 아주 한아름 돼요, 바스켓으로.
이거는 크라바츠 이번에 온 거. 이번에 배달 온 거 세 개 세트 중에서 온 거. 이게 분갈이 해줬고요.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같이. 이건 작년 봄에 조그만 새끼 사다가 키운 거예요. 합식해서. 근데 이렇게 큰 화분으로 하나름 됐습니다. 요것도 얘는 5월 달인가? 그 정도. 얘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사네. 99 스토어에서 이 크라바츠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 5개짜리 다섯 포트 이렇게 합식해가지고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속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 엄청나. 이거 화분들이 엄청 큰 화분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보일라나 안 보일라나 모르겠네. 지금 이 목대에서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다 그래, 다. 약간 얼굴이 조금 얘는 예뻐졌죠. 살짝 코가 좀 빨개지고 내년 정도는 진짜 나올처럼 될 것 같죠. 예감이. 얘는 아직까지 달라요. 한 달 늦게 샀다고 얘는 자구는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치와와인시스 홍상생술. 너무 이쁘죠? 이거 다 겨울에 들인 애들이에요. 겨울에 봄에 입고지. 이거 제가 다 만든 화분. 이건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화분. 아, 이번에 온 거 노우철아. 이렇게 분갈이 해서 제가 만든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 해서 심어줬습니다. 너무 예쁘죠? 반주. 아, 이거 이름이 잘못됐네. 라우리 아니에요. 간주에 간주. 세담이에요, 세담. 그리고 얘는 입고지 합식하네. 또 간주. 골고루 있어요. 제이드도 같이 이 화분 선반에 올려줬고요. 이번에 이제 다 시멘트 화분들은 이 봄에 만든 화분들은 다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헤베리아 마리아, 헤케발리아 아그데스 마리아. 제가 마리아 요거는 요런 색감의 마리아를 갖고 싶어서 이건 따로 구입한 거예요. 마리나 아이언을. 철화에 얘도 한국다육이. 이거 보시면은 어떤 거 보여드릴까? 요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피니쉬를 여러 번 서너 번 뿌려주긴 했는데 말리고 완전히 말리고 뿌리고 했어야 되는데 차고에서 그냥 비 올 때 완벽하게 안 뿌려졌던가 봐요. 그래서 노지에서 비 맞으니까 이 꽃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렇게 다 뭉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니시 처리를 또 한 세 번 정도 다시 했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제가 그대로도 물 여러 번 많이 푹신 줬는데 뭐 풀어지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베이비 핑거. 그러면 티피처라하고 사라히네하고 얘들 뿌리 없는 애들 왔잖아요. 아주 적응 잘했습니다. 시멘트 화분 예쁘죠? 플라스틱 볼 그거 안에다가 시멘트 채워가지고 맞는 거예요. 미니마. 이거 이 화분 6개 세트짜리 콩분 예쁘죠? 다른 애들은 다 그린하우스 쪽에 있어요. 프리티 입고지로 자라네.
최대하고 미니마하고 용월 이꼬지들 너무 이쁘죠? 아주 선반이 널찍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아가보이 됐어. 다섯 개 합식. 얘도 2불 99전씩 주고 제가 인터넷에서 오다해서 왔는데 진짜 작은 거 제일 작은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어 들은 거 같더라고요. 2인치짜리 이꼬지. 얘들 아직 이꼬지라 작아요. 이 정도 돼서 분갈이를 해줘야지 너무 컸을 때보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 좋더라고요. 마리아 예쁘죠? 마리아 저희 집에서 자라느냐고 색감은 이제 겨울하고 좀 달라졌어요. 얘도 입꼬지 매비나 매비나예요. 매비나 엄청나죠? 예쁘게 꽃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꽃 보시라고 엄청 풍성하게 폈죠? 털달개비 얘는 겨울에 그냥 비 맞고 그냥 겨울에는 그냥 추우니까 얘가 다 죽어서 시들어요. 그리고 봄 뒤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새로 새싹이 나더라고요. 그냥 겨울에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들여놓지 않고 그냥 비 맞게 그냥 내버려 두면 봄 뒤면 이렇게 항상 싹이 나요. 얘는 나메리 선인장. 나메리 선인장. 예, 저쪽에 놀 데가 없어가지고 저 그늘진 곳에 내놓쳐 놨더니 아, 남편이 왜 거기다 놓냐고 분갈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줬더니 몸에 약간 이제 푸른기가 돕니다. 거의 죽은 듯이 그러고 있더니 속에서 새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기비플로라 금 금이에요. 금 얘도 지금 이제 한참 물 올랐어요. 그 안장에다 놔놨더니 오늘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약간 그늘지라고 안장에 놔놨더니 촬영을 하기 힘드네. 핑크루비 얘도 작년에 제가 적심해서 삽목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 커졌어요. 아주 얘는 진짜 엄청 짱짱해. 엄청 짱짱해. 잘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짱짱해가지고 햇빛에서 계속 햇빛에서 노숙으로 자라내라. 이렇게 아 이쪽에 발들이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발들은 좀 계속 안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묵은둥이가 됐어요. 3년 만에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하우스 쪽에 약장을 쳐가지고 애들이 입장이 이렇게 타고 물르고 이렇게 가지고서는 줄줄줄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박스로 지금 두 박스로 주선했습니다. 그렇다 몸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입장이 줄줄 떨어져요. 앞으로도 좀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화분하고 남편이 만들어준 선반, 다육이 선반에다 제가 만든 시멘트 화분들 이렇게 올려놔 봤습니다. 아직 분갈이 안 한 오늘 마무리했어요. 얘들은 그냥 꽃도 만들어 달고 그냥 바느질 칠하면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
그래도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도 만들어 달고 예쁜 화분은 못 살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쓰면 좋잖아요. 이런 색감도 그냥 한 가지 색으로 그냥 안 나요. 아크릴 물감으로 몇 번 덧칠해 가지고 이런 색감을 만들어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분갈이를 오늘 안고 이렇게 아직 반도 못 채웠어요. 워낙 넓게 짜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분갈이 하고 그러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영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육사랑 호옥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